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답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뽑은 세계 부호 탑 30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0위는 세르게이 마일로비치 부린입니다. 개인 순자산 813억 달러의 세계 부호 10위입니다. 부린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메릴랜드 대학 수학교수였던 아버지와 나사의 우주공학 연구원인 어머니를 닮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의 천재였던 부린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구글을 창업하게 됩니다. 막대한 재산에 비해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은 인물로 현재는 구글 조직 개편 후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의 CEO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9위는 오랫동안 인도 최고 부자였던 무케시 암바니입니다. 인도만이 아니라 전 아시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인물이었던 무케시 암바니는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에너지, 유통,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이 있는 재벌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갑부들이 대저택을 선호하는 데 비해 특이하게도 암바니는 60층 높이의 초호화 빌딩으로 된 안틀리아라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가격만 2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헬기 이착륙장 3개, 극장, 5개 정원, 10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600명 이상의 관리인들이 상주하며 장갑차로 경비를 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암바니의 개인 순 자산은 839억 달러입니다. 다음 8위는 구글의 초대 CEO이자 설립자인 로렌스 에드워드 페이지입니다. 순 자산 817억 달러로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세르게이 브린 등과 함께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다음 7위는 오라클의 설립자이자 현재는 이사회 의장 겸 CTO인 로렌스 조셉 엘리슨이 포브스 선정 세계 부호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엘리슨은 817억 달러의 엄청난 재산에 더해 사치스러운 생활과 별난 기행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이언맨2 초반부에 깜짝 카메오로 출연하거나 하와이에 있는 섬 하나를 통째로 구입해 도시를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앨리슨은 IT 계열의 소프트 회사 오라클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도 기업용 DB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6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가로 투자 하나로 엄청나게 재산을 불린 유명인입니다. 그의 기업은 재보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기업이 투자했던 회사들만 보더라도 코카콜라, 아마존, 월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등 거물급 공룡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핏은 11살 때부터 주식을 해서 금융권에 발을 일찍 들이기 시작해 고등학교 때는 이미 다양한 경험과 사업을 통해 같은 학교 교사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5위는 한국에서 유명한 인물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부호 순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세계 부호의 대명사입니다. 현재 전세계 PC 운영체제의 무려 74.28%를 점유하고 있는 윈도우스의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의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자선가로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하버드대학교를 중퇴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큰 부를 축적했지만 그만큼 많은 기부와 선행을 이어왔고 현재도 997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산 중 99.9%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까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과 일생에 대한 자신만의 스마트한 습관들로 유명한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책을 읽고 잠을 충분히 자는 등 평상시에도 꾸준한 자기관리에 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4위는 가우탐 아단입니다. 세계 5대 부호 안에 든 첫 아시아인으로 올해 중순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부호 2위를 찍으며 포브스지 첫 페이지를 장식했으나 현재는 다시 조금씩 떨어져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우탐 아다니는 인도 최대 에너지 물류 기업인 아다니 그룹의 회장입니다. 보유 중인 7개 상장사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자산이 급속도로 불어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2년 만에 1000% 이상 주가가 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순 자산은 1278억 달러로 블룸버그에서도 기존 아시아 최대 부호인 무케시 암바니와 가우탐 아다니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등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3위는 거대 기업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제프 베조스입니다. 현재는 아마존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모로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수익을 기반으로 민간 우주 사업인 스페이스X를 성공시킨 머스크와 비슷하게 제프 베조스 또한 아마존으로 버려드린 돈을 블루 오리진이라는 민간 우주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 자산만 1363억 원으로 올해 58세의 나이에 워싱턴 포스트와 블루 오리진의 CEO로서 여전히 일선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는 프랑스의 베르나르 장 에티엔 아르노입니다. 재산은 무려 204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제국 황제, 유럽 최고의 부호 등으로 불리는 아르노는
LVMH 그룹의 회장인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그룹에 속한 브랜드들은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 고급 명품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 루이비토, 마크 제이콥스, 불가리, 티파니 앤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일론 머스크가 차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가 2150억 달러의 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2022년 세계 최고 억만장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집계된 일론 머스크의 순 자산은 그의 고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GDP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거의 국가 하나만큼 부유해졌다는 뜻이죠. 여기에 58.9%나 증가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포브스는 올해 조사에서 머스크의 자산이 최근 1년간 680억 달러 늘었다고 분석하면서 순 자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자산의 증가율로도 세계 1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두고 포브스에서는 머스크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도 인류 최초로 개인 재산 3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오랜 기간 동안 포브스, 블룸버그 등에서 모두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 경제지가 뽑은 11위부터 30위까지 세계 부호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1위부터 20위까지입니다. 21위부터 30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천문 채널 100%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